결과는 좀 걸리겠지만 심혈관 계열 이상이 아니라면 에이, 진짜 좀. 단순 쇼크 때문인데 뭐 이런 거라면 기억은 금방 돌아올 거고요. 뭐 안정 좀 취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러다가 기억이 영영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? 글쎄요. 뭐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긴 하죠. 음악 듣고 있다가 느낌 나는 대로 흥얼거리면 돼. 내가 이런 걸 왜 해요? 이러는 게 의사가 좋대. 내 말 들리지?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음악을 들어. 네가 뭐야? 내 방에서 불렀던 음악이거든? 편하게. 자, 시작. 착한 사람이죠. 뭐? 착한 사람 같아요. 그렇지 뭐. 그리고 고마워요. 정말로 고마워요. 노래하자. 노래. 내가 기억들이 돌아와서요.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그래도 가끔 놀러 오면 좋겠다. 장난치는 거지? 재밌으니까. 그치? 너 도대체 누구야? 너 뭔데? 너 나한테 왜 그래? 목소리가 가깝게 들려서 좋았어요. 이걸 끼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바로 귀에서 들리니까 그게 참 좋았어요. 날 위로해주던 모드라. 여보세요? 네? 아직 너만 찾고 너만 품고 너만 부르고 있는 내 삶. 김윤주네. 응? 아이 김윤주 양. 부모님 금방 올 거예요. 걱정 말고. 그지? 내가 어쩐지 이상하다 생각했어. 아니다 싶었지. 어떻게 이리 윤준이 촌스럽게.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야. 당신 여기서 잔 거야? 오늘이 이날이에요? 야!